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은닉 프로토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그 누구도 자신의 나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 그룹의 평균 나이를 찾는 활동입니다. 또한 그들의 평균 수입이나 유사한 활동으로 평균값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수행할 6명의 학생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학생에게 메모장과 펜을 주고 비밀리에 용지 위면 시트에 임의로 선택된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613이라는 임의 숫자를 선택하였다고 합시다. 첫 번째 학생이 첫 메모지를 찢어서 가지고 있고 임의의 숫자에 자신의 나이를 더한 후에 메모지의 두 번째 시트 위에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첫 번째 학생의 나이가 8살이라면 두 번째 시트는 621이라는 메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모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메모지 다발은 이제 두 번째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 학생은 621이라는 이 숫자에 자신의 나이를 추가시키고 또 다음 사람에게 메모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학생의 나이가 10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학생은 631이라는 메모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사람에게 받은 숫자에 자신의 나이를 더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세 번째 학생의 나이는 7살입니다. 이 학생의 나이가 7살이므로 다음 학생에게 전달되는 숫자는 638입니다. 네 번째 학생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이 학생의 나이가 10살이므로 마지막 학생에게 넘겨지는 메모는 647입니다. 마지막 학생의 나이 또한 10살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더해진 숫자의 값은 657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된 657이라는 숫자에서 처음 정했던 임의의 숫자 613을 빼봅시다. 613은 44가 됩니다. 이 숫자는 학생들 나이의 총합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평균 나이는 총합에서 학생 수를 나눈 값이 됩니다. 나누기 5명은 이 그룹의 평균 연령인 8.8세가 됩니다.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던 종이를 모두 없애도록 지시한 후에 두 명의 학생이 협력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개인의 나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되면서 전체 평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은닉 프로토콜은 개인이 은행카드를 사용해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와 같이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그 거래만을 성사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